우리도 그만 퇴근하죠. 네. 그럼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저도 먼저 가볼게요. 둘 다 인턴 맞아? 데려다 줄 테니까 타. 이러지 말아요, 제발. 우리 헤어졌어요. 누구 마음대로? 강차열 씨. 이래봐야 소용없어요. 이미 대표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. 들어가서 내가 다시 말씀드릴 거야. 아니라고. 강차열 씨. 힘들게 해서 미안해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요, 우리. 나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. 나 때문인 거 알아. 내가 집 나와서 그런 거 다 안다고. 솔직히 아까 동희 씨한테 헤어지자 말 듣고 아버지 사무실에 찾아갔었어. 근데 녹화하기 직전에 동희 씨 얼굴이 떠오르더라. 내가 이러면 서동이 나한테 또 실망할 텐데. 그래서 멈췄어. 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. 서동이 나한테 그런 존재야. 내 삶의 길잡이라고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? 이렇게 부탁할게.